인터뷰하러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스페셜한 분들은 단 세 글자로 표현 가능합니다. 역주행! 네, 무려 4년 만에 롤린으로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가장 보고 싶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에 대한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소중하고 뜻깊은 무대인 만큼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뮤직뱅크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이 롤린 열풍이잖아요. 이번 주 뮤직뱅크 K차트에도 4위로 진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롤린은요, 청량한 트로피컬 사운드가 아주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독성 넘치는 포인트 안무 안 배워볼 수가 없겠죠? 네, 저희 포인트 안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꽃받침 춤이라고 하는데 딱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골반을 흔들면서 추는 춤입니다. 민영 언니 노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하루가 마다 하고 롤링 더 딥! 네, 와. 포인트 안무 두 번째는 가오리 춤인데요. 이렇게 손을 뒤에 얹고 이렇게 쫙쫙! 최대한 쫙쫙 찢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노래 들려주세요. 하루가 마다 하고 롤링 더 딥!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기다리고 있잖아, baby! 그렇다면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브레이브 걸스의 구석구석까지 궁금한 아린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질문에 빠른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유나 씨, 새롭게 얻고 싶은 별명은? 단발 언니 누나가 있으니까 친구라고도 불리고 싶습니다. 네, 민영 씨, 롤린만큼 역주행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브레이브 걸스의 다른 노래는? 운전만 해. 그럼 짧게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난 핸드폰 보내, 넌 창밖을 보내, 난 너무 답답해, 우리 사이 막막해, baby. 와우. 네, 은지 씨,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피어리스 사랑해. 네, 유정 씨,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정말 고마워. 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브레이브걸스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저희 롤린 4년 만에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롤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